5만 줄 거예요? 아, 5만 원 줬잖아. 아니, 월드시 지나가서 뭐 알바 하고 있잖아, 야간. 와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발소? 맞아? 이발소? 우리 오랜만에 이발소 왔어요.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근데 얼마짜리 알아요 여러분? 얼마지? 15,000송. 15,000송 얼마죠 오빠? 한국 돈으로? 2,000원도 안 해. 와, 근데 과연 어떻게 자를까? 우리 항상 비싼 거, 뭐, 비싼 이발소 갔잖아. 비싼 이발소 가니까 어떻게 잘라, 이제? 잘 나오려나? 이거 봐. 어머. 혜민아, 정신 차리세요. 이거 개발소가, 또 개발소 안 해? 이발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아리라. 어때요? 여러분, 천 원 만들었네? 아니, 이 아줌마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자꾸 밀더라고, 여기를. 아, 이렇게 막 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긴 씨. 20분 만에, 천 넘. 20분 만에, 천 넘. 시골 아저씨. 어? 시골 아저씨, 안녕하세요. 조금만 잘하면 되겠다. 어? 금방 잘하. 근데 우리 집까지 5분. 걸어가면서 5분 만에 집에 가고 있어. 맞아? 아, 우리 집에 왔어요. 너무 가깝죠? 아휴. 오빠가 해야지. 알바생? 너무 잘하지 않나? 손재주. 사람들 그러더라? 손재주가 좋은 거라고? 좋아. 끊기 싫다. 아, 좋아, 이제. 바이바이. 해병대가 돼버렸나? 어? 해병대가 됐어. 응. 너 훔쳐먹냐? 네 폼이 뭐 훔쳐먹는 사람 같아. 아니 지금 데펴가지고 뜨끈뜨끈해. 아 그래? 먹을만해? 응 맛있어. 얼마 전에 마트에서 샀거든? 아니 국밥. 응 알았어. 어디 이거나 준비해줘. 이 한밤 중에 웬. 오빠, 울지 마. 뭘? 응? 어? 알았어. 일본 찍어요. 네, 알았어요. 뭐 하는 걸까요? 왜? 아유! 이럴 때는 덕. 뭐 아직 못 찍었어 그 터지는 거를. 왜 바보? 꼭 흘려요. 여러분, 해나야 해나. 해나가 사고 좋아. 나도 좋더라 그거. 올해가 영수증 올해가. 나는 해나 올해 안 갈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가더라. 어? 아니. 우즈벡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염색 그 해나 이거만? 이거 하나만? 아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이거 좋다고 있을까요? 이만큼 조금 넣고 난 머리 자르기 되게 어려 보인다
그런 뚱뚱한 또 있는. 근데 군대 해병대 됐어요. 해병대. 맞아. 그 아까 담배 필 때 또 담배 피면서 담배 필 때 어려 보였어. 그랬어? 나 원래 어려 보이잖아. 아 근데 오빠 나 안 돼. 나 못 찍을 거야. 제 머리처럼 보이는 거야? 나 못 찍을 거야. 그럼 어떻게 찍어? 난 뚱뚱해. 뭐 어떻게 이렇게? 응. 진짜? 응? 나만 나오는데? 괜찮아. 아 나 안 나와도 돼. 됐지? 응. 됐어. 여기서 시작. 돈 줄 거예요? 아 5만 원 줬잖아. 아니 월드쉽 진행하면서 뭐 알바 하고 있잖아 야간. 응? 아 이제 야간 그걸 뭐라고 하지? 야간수다? 응. 야간수다? 응. 만 좀 더 줄게. 응. 알았어. 하나 되게 또 바꿔야 되는데. 뭐. 야간. 갑자기 생각나는 건가? 응? 여기 야간수다 별로 안 주는 것 같던데? 여기? 응. 없어. 그치? 나 있기는 모르겠어. 잘 몰라? 응. 야간수다는 그냥 똑같은 것 같더라고. 주거라고. 응. 야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1.5배 뭐 이렇게 붙잖아. 1.5배, 2배 뭐 이렇게 붙는데 여긴 없어. 여기는 그런 맞아, 거 없고. 맞아, 이건 없어. 왜냐면 엄마가 10시까지 일했는데 10시도 야간이잖아. 당연하지. 10시 넘어가면 무조건 야간이다. 옆으로 가요. 그, 이렇게? 아니요. 오, 완전 기본인데? 아, 그렇네. 아, 안 돼. 아니, 이렇게. 오늘 데뷔 머리 되게 이마 넓어 보이잖아 나. 어, 넓잖아. 넓어 보이는 거 아니고 넓어. 응? 맞아? 응 맞아. 이 염색 잘하나 봐. 시어머니한테 대줬잖아. 맞아. 엄마. 난 그거 참 보고 싶더라. 그 예전에 그 어머니 그 여름에 그 야외에서 했었잖아. 그때 참 보기 좋았어. 우즈벡 남자들은 염색 안 해. 왜 흰머리 별로 없어? 있긴 있는데 안 하더라. 부자들만 해. 아 그래? 왜 그러지? 염색 문화가 별로 없나? 그냥 살아 이거 없어. 없어요. 염색 문화. 여자들만 하고 그 부자 남자들 있잖아. 좀 멋쟁이 아저씨들. 아 그래? 난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새치가 별로 없나 보지 하얀 머리가. 있긴 있는데 아예 여자들은 있는 거지 남자는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그래? 나중에 영상 올리면 이거 뭐 얘기할 줄도 몰라. 뭐라 누가? 응 사람들 우리 아, 무슨 비교만 했다 하면 뭐 안 좋게 얘기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니 비교 안 해잖아 지금. 아니 비교. 아니 무슨 저기 뭐야 내 영상 중에서 우즈벡에서 뭐 좋은 아빠 되기 쉽다, 뭐 좋은 남편 되기 쉽다, 이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던데 뭐. 우즈 사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게 왜 비교야? 그냥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말할 때 좀 조심스러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남들이. 맞아, 인정. 아, 근데 나 이 염색하는 거 딱 찍으면 되게 추하겠다. 응? 이상하다. 머리, 원래 염색할 때 좀 이상하잖아. 머리 보이는 게. 되게 이상해졌는데? 응? 응? 야, 이거 영상 찍어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영상 찍어도 되려나 모르겠다, 이거. 근데 너무 추한데? 이거 봐. 나한테 바보 같아. 너무 하지마. 나 GMP에 가고요. 절대 가지 마. 그래 이렇게 절대 안 돼. 응? 왜? 재밌잖아. 아니. 이거는 아니다. 그래? 손 있잖아. 다시 한번 해볼까? 안 되네. 손이 올라간다. 예간수가 올라간다. 이거 톡. 아이 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야, 이것만 바로 자. 이것만 바로 해달라. 자. 어, 내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지금 이거 10분도 안 됐거든. 지금 상황에서 아니, 시작한 지. 내가 한다고 얘기한다고 미리 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아, 몰랐지. 미리 안 하고. 아니, 우즈베키 숙담 없어? 이런 거? 미리 얘기하라고? 아니, 이런 숙담 없어? 우리나라
엉덩이 똥이 오면 급해진다고. 이런 속담 없어? 없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데, 한국은? 시작이 반이다. 그거는 알아. 다 했어, 시작 반이 아니고. 야, 야 하면 안 되지. 괜찮아, 야 했잖아. 눈에 들어가, 귀에 들어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어, 나 요즘 많이 신경 써. 그래? 어?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런 말 안 되네. 그게 근데 꼭 구독자가 뭐라고 해서 그런다기보다도 내가 그 살구 영상 찍고 나서 내가 많이 반성을 했어. 그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구나. 이게 좀 문제 있구나. 인정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 아주. 근데 또 이럴 때 있잖아. 꼭 로비하고 뭐 야 그런 것보다도 어떨 땐 야야야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나가는 말 있잖아. 그럴 때도 신경 쓰여.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 꼭 부르는 게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놀래거나 뭐 좀 상황이 뭐 좀 그럴 때 하는 건데.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 됐어. 끝? 응. 봐봐, 10분도 안 걸렸어. 시작하고 나서. 지금. 네가 발휘해서 그래. 머리 짧아서 그렇지. 네, 일 발휘했잖아. 뭐라 그랬지? 일 빨리빨리 한다고? 응? 일 빨리빨리 한다고? 항상 빨리빨리. 잘했어? 응. 됐으면 봐도. 어? 이게 뭐야? 그래서 오빠 하지마 무서워. 이들 밤에 보면 무서워. 야, 멋 그거 해야 되잖아.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무서운 꿈꾸 썸네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썸네일 할 때 내가 나오잖아? 인기가 없어. 썸네일을 네가 한번 해봐. 아, 나 돈 없어 죽겠는데. 야, 봐, 야간 수당. 응, 고마워요. 수육 들어간다. 이거 빨리 자, 좀 피곤하겠다. 아, 먹고 잘 거야? 적당히 자, 잘 거야. 잠시 가자. 인사해야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다녀. 아 다시.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다녀. 다시. 안 해. 왜 해야 돼? 싫어. 이거 안 되고 넣어야 돼. 아니 안 싫어. 그 안 돼 나한테 안 괜찮아. 해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다녀. 로이다 말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원래. 왜? 신발이 틀어져. 뜨거운 데다 말리면. 틀어주는 거 나 원래 커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